JTBC는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 씨 가족들은 아버지 추징금을 왜 우리가 내야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씨가 천문학적인 돈을 남겼고 그 돈이 상속되고 있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장손에게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최소 몇백억은 되는 자산이 할아버지의 손주분들께 분명히 상속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우원 씨는 일가 알짜배기 재산은 장손에게 세습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숨긴 돈 대부분을 장남 제국 씨가 운영했고 장손에게 물려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다 1989년 돌아온 제국 씨는 그동안 법인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세계와 북플러스 등 대부분 출판 관련 업체입니다. 이 법인들은 출판뿐 아니라 남모르게 부동산 사업 등도 진행해왔습니다. 이 전제국 그룹의 핵심은 음악세계. 대출이나 빚도 없고 현금만 70억 원 보유했던 법인입니다. 지난 2019년엔 총 매출 1조 4천억 원짜리 해외 부동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주주 명부를 확인했더니 제국 씨 아들과 딸에게 지분 90%가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10%만 제국 씨 지분입니다. 사실상 전두환 3세에게 상속이 끝난 겁니다. 30대 중반인 손자 손녀가 무슨 돈으로 지분을 샀는지 물었습니다. 기사님 뵈러 왔는데요.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관계자분이라도 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해명 자체를 피합니다. 제가 7%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만 해도 지난 한 2년간 배당금이 한 2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 합치면은 정말 최소 100억은 다 넘게 있지 않으실까라는. 전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922억 원.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전두환 추징 3법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방치돼 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전두환 씨는 생전에 29만 원만 있다고 했고 가족들은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남 제국 씨는 출판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동산 사업을 했습니다. 종잣돈과 운영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이익을 본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전제국 씨 소유 법인 북플러스는 도서 도매 업체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 관련 내용은 사업 목적에 없습니다. 북플러스가 혹시 뭐 하는 업체인가요? 북플러스 관계자분 만나러 왔는데 혹시요? 하지만 경기 일산 주염역 개발 사업에 참여해 부동산 기획, 설계 등으로 수수료만 23억 5천만 원을 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 시행사 맥스코프도 제국 씨 회사였습니다. 지난 2014년 약 310억을 들여 주염역 인근 토지 1,600평을 사들였고 오피스텔을 지었습니다. 2019년 분양 직전 이 시행사를 팔았습니다. 땅값만 550억을 받았습니다. 땅값은 550억. 자기네들은 돈을 받고 갔으니 거기 뭐 수익 분배를 했겠죠. 차익이 240억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국 씨 측근은 땅 살 때 계약금만 냈기 때문에 투자자들 수익 배분을 하고 나면 실제 이익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빚이 많아서 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하면 빚을 좀 빨리 갚을 수 있겠다. 서점 해가지고는 영원히 빚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국 씨는 지난 2013년 추징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내지 않았고 이즈음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